안녕하세요. 파이아이 코리아의 신용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아이는 매년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최신 보안 트렌드와 대응 전략에 대해 고객분들을 직접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직접 뵙고 진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 봅니다. 오늘 CDL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가져온다는 타이틀로 급변하는 IT 기술과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젠다를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우 교수님께서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이버 대응 체계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 그동안 주요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안 위협을 대응해야 할지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김승준 상무께서 그렇다면 파이어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오진석 상무님께서 2021년 M트렌드를 기반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강양호 수석이 비즈니스 챌린지 극복을 위한 파이어아이 보안 전략이란 타이틀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협에 있고 파이어아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세션이 끝날 때마다 아주 쉬운 퀴즈를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도 나눠드리고 중간중간 대화창에 좋은 질문이나 아주 뜻깊은 의견을 주신 분한 분을 선정해서 30만 원 상당의 슈즈케어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수홍 파이아이 코리아 지사장님 인사말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 코리아 전수홍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위협 요인 또한 같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러한 진화하는 위협보다는 한 발짝 더 앞서다가 있어야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사업이 영위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근 위협의 주체인 해킹 그룹 자체가 대형화, 기업화, 그리고 글로벌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이 이제는 완전히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개별 기업이 이러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고려대학교 이경호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입니다. 오늘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2021년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이버 대응 체계라는 토픽을 가지고 최근에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 그리고 기반 시설이 급속히 이 사이버 공간과 결합되는 이런 트렌드에 맞게 새로이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반 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IoT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고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있었던 미라이본넷 사고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 2017년에 클라우드 팻이라든지 또 아마존 CCTV 사고, 그다음에 온도 조절 시스템을 통제해서 도시 자체를 마비시켰던 핀란드의 아파트 중앙난방에 대한 이 사고 등 굉장히 다양한 사이버 보안 사고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가 국내에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반을 이루는 각종 사고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 초까지 해가지고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세종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총 사업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됩니다. 이번 정부 최대 사업인데 이 스마트 시티의 그 SPC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뭐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데이터의 흐름이고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사이버 공간은 바로 IT 기술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전 세계 각종 사고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2013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을 통한 사고들이 있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뭐 320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의 제어 시스템의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또 뭐 대만 반도체 기업이 뭐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라든지, 뭐 플로리다주에서 랜섬웨어 사고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고들이 있어왔고, 최근에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고는 애틀랜타 정부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된 것들도 있고요. 싱가포르의 싱일스 데이터 유출 사건 150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공정보 유출된 사건도 있고요. 워싱턴 DC의 뭐 감시카메라 오작동 사건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관심 가져야 되는 이 부분에 공격 시나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주요 인프라를 한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영역이라든지 환경 영역, 교통,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 커넥티비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 분류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주요 서비스를 한 8가지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교육, 환경생활, 안전, 로봇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인프라가 이걸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공격 시나리오도 도출해보고, 또 어떤 영역이 공격 영역인지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공공 안전 측면에서의 어떤 교통 안전 서비스라든지, 또 금융이 굉장히 큰 타깃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가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을 어느 정도 식별해야지 아주 정교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버시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공격 시나리오를 연결하고 그걸 또 좀 범위를 넓혀가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형태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접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애틀랜타에서 발생했던 랜섬웨어 사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뭐 두 명의 이란인이 샘섬이라는 랜섬웨어로 공격을 했다라고 밝혀졌고, 사실은 이 공격은 뭐 국가가 후원한 단체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인프라를 살펴보니 실제 뭐 수천, 뭐 1,500에서 약 2,000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관리가 안 돼 있던 이런 상황이 쉽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싱일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전체 국민의 건강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약 15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하고 건강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정책을 펼쳐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강국을 선언하면서 앞서서 이 스마트 시티를 적용해 왔는데, 인프라 자체는 여전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장 약 10개월 동안 해커가 이 시스템을 들락거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니터링 하다가 약 일주일 동안 150만 건 유출해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뭐 싱가포르 정부 싱에서 약 100만 싱달러의 벌금도 부과했지만요, 사실 사후 약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FBI가 뭐 랜섬웨어
어떤 파이프라인 회사의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서 합의해서 지불한 대금의 일부를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존 인프라에 대한 복원 비용 대비 지불하는 금액이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복구 비용을 또 별도로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소위 말해서 랜섬웨어의 경제성이 이 보안 커뮤니티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함께 정보 보호 또 프라이버시 영역의 어떤 대응책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보안 예산이 없는 주가 여전히 절반 정도 되고요. 예산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IT 예산에서 약 3% 미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연방 정부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국방성이라든지 또 DOHS 국토 안보부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으나 각 주정부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 주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서 당연히 정보보호 쪽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데 한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싱에스 사고는 의료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위험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싱가포르 정부도 이 사건 이후에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교훈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보안 솔루션이라든 이런 것들을 부분 부분 적용한 거로서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안 구조 자체라든지 또 레디니스, 준비도라든지 보건성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목적성, 골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왜 보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있는 요건이라든지 또 뭐 이런 체크리스트에 맞게 그때그때 해온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하고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접근이 없었다. 결국은 이제 뭐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더 치밀하게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이런 의료 서비스 IoT 분야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은 환자의 어떤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에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유출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이제 오래된 사례입니다. 소니 해킹이죠.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FBI에서 당시 해킹을 했던 박진혁의 기소장을 공개하게 됩니다. 약 179쪽에 이르는 기소장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디테일한 공격 기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분석하면서 이 기소장의 틀을 이 마이터가 만든 ATT-CK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매핑을 해가면서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 라자루스, 박진혁인데 라자루스의 뭐 아주 핵심 멤버인데 이 라자루스는 뭐 노스코리아를 이제 후원을 입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라키드 마틴이라든지 또 방글라데시 은행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격 기법과 행태 또 전략적으로 각 스텝별로 어떤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연결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한 6단계만 ATT-CK 프레임워크랑 이 매핑된 걸 보고 계신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기소장 안에서 식별된 것도 있고요. 식별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해보니 한 6곳만 매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셜 억세스 초기에 이제 접근부터 시작해서 뭐 액션하는 것들이라든지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떤 방식으로 썼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를 쭉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ATT-CK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린 사이버 킬체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격히
이 빠른 시간 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떤 방식으로 방어해서 우리가 이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라는 우리 방어 전략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격 전략을 아주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이제 뭐 제로디움이라는 그레이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레이 마켓의 어떤 이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단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취약성이 충분히 이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보안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 쪽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에 FCP라고 해서 파이널 컷 프로의 취약점 같은 경우는 약 250만 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도로 익스플로이트를 사들였으면 당연히 2,500만 불 이상 또 뭐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겠죠. 해킹 집단들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과거 이탈리아 해킹팀처럼 전 세계 정보기관에게 또 팔고 서비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랙마켓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또 방어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킬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킬체인의 어떤 그 접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뭐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2017년 3월에 뉴욕타임즈가 오픈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당시 이제 Left of Launch라는 작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 연방 정부가 사이버 공격 작전을 펼친 거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eft of Launch는 런치는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고요. 발사되기 전 단계를 Left of Launch라고 합니다. 그럼 Right of Launch는 발사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 공격을 가해서 결국 미사일 발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사일이 발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킬체인이라고 킬체인은 전략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오늘 여기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킬체인의 개념입니다. 킬체인이라는 것은 이 시한성 긴급 표적,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 같이 위치도 변화하고 위험성도 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각 킬체인의 각 단계를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하지 않으면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전략 무기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발사되기 전을 우리가 Left of Launch라고 하고요. Right of Launch는 이제 발사 이후의 단계인데 그 각각의 단계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 공군의 킬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정, 평가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도 사이버 킬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이 2010년도에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틀을 잡았고요. 그래서 어떤 공격 절차, 방어 유형을 군사 개념과 결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미 연방 정부가 이런 킬체인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게 되고 또 각 이 주요 시큐리티 벤더들이 이런 개념을 또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방성의 그 사이버 안보 킬체인을 보고 계신데요. 요거는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공격 절차는 일곱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발전돼서 ATTCK 프레임워크까지 발전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 거는 록히드 마틴하고 유사합니다. 큰 세 덩어리, 계획 준비, 침입, 적극 공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세부 단계별 일곱 단계로 되어 있고 또 방어는 이제 공격 전, 비포, 그 다음에 공격 간, 듀어링, 또 공격 후, 애프터 이렇게 해서 방어 유형도 매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킬체인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CTY와 TTP입니다. 우리가 CTI라고 하면 우리가 사이버 트레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TTP는 Tactic, Technique and Procedure입니다. 보시면은 CTI의 큰 개념에서 봤을 때 TTP는 가장 상단에 위치합니다. 가장 낮은 레벨은 우리가 이제 IOC에서의 가장 낮은 레벨, 그러니까 어떤 흔적들이죠. 흔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시밸류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백신에서 바이러스를 백신이 디텍션할 때는 다 해시밸류로 하거든요. 그래야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연결돼서 어떤 의미가 있지? 또 이게 어떤 단계지? 상대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전개시키고 있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란 거는 공격 단계가 12단계라고 하면 뭐 7번째 단계 수준에 와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식별할 때 그때 이 TTP 그때 택틱은 어떤 단계고 어떤 테크닉을 또 쓰고 있고 그 프로시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식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전 단계의 공격을 공격 구간에 공격자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막을 수도 있고 다다음 단계에 막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우리를 은닉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해서 효율적인지 뭐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마이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 연방정부의 어떤 비영리 단체인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뭐 키사 정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이터가 이 ATT 스케일 프레임워크를 2013년도부터 쭉 개발해 왔고요. CTI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자동화하고 물론 최적화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 TTP의 항목들 여기 한 뭐 720개 항목인데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온라인 웨비나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택틱이 12개라고 되어있는데 최근에 13개가 됐고요. 뭐 테크닉은 더 늘고 있고 서브 테크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계속 더해가면서 이 프레임워크를 넓히고 있는데 이게 마이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시큐리티 밴드하고 같이 협력해서 생태계 안에서 프레임워크를 디벨롭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태계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ATTCK 콘이라는 행사입니다. 2019년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웨비나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19년까지 진행됐던 ATTCK 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이 클라우드가 소위 말해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각종 테크놀로지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고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클라우드 반영이 뭐 아주 더딘 편이지만 이미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클라우드가 거의 기본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 국방성에서 제다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조짜리 클라우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했고 아마 또 다시 한 이 정도 규모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발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 개념이 이미 시큐리티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TTP 분석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벤더들이랑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는 벤더는 한 약 1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 사례는 EDR 쪽 벤더 한 10개가 참여해서 같이 그 IOC를 분석하고 각 스텝 그 이 택틱 스텝의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매핑된 그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확대 가능한지 에뮬레이션하고 하면서 전체 킬체인에 어떤 반영을 시키는 그래서 이게 프레임워크가 되는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실제 액션이 가능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연결해가는 이런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이제 이 안에 뭐 라자우스라든지 APT 37, 뭐 APT 38 이런 공격 그룹들이 이 어떤 이 흔적을 남겼는지를 이미 이제 이 ATTCK 프레임워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마이터가 어느 정도 디벨롭 해놓는지도 보고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워크숍에 참여해서 같이 발표도 하면서 저희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ATTCK 프레임워크는 ATTCK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잠깐만요. 네, 잠깐 끊겠습니다. 아, 제가 목이 죄송합니다. 네, 이 ATTCK 프레임워크는 ATTCK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현재까지 구현되고 또 입력된
어떤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공격자 그룹 관점에서도 각 킬체인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썼는지를 다 식별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벤더들의 테크놀로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ATT-SK 프레임워크가 쓰이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회사의 어떤 정보보호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국가에서 또는 뭐 아시아권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고 또 그 1위 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뭐 인프라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국가가 후원한 단체가 개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이런 접근은 이제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까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사이버 워페어라는 것까지 한번 개념을 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버 생태계가 있는데 사이버 에코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이버에 대한 정의를 미 국방성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레이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버 생태계 오른쪽을 보시면은 OSI 7 레이어, 우리 네트워크의 7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머신 레이어, 머신 랭귀지, 그 다음에 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위에 페르소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는 페르소나부터 해서 OSI 7 레이어의 두 번째 데이터 링크 레이어, 맥 어드레스죠. 네. 요 레이어까지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성 안에서의 다른 물리적 키네틱 이 디바이스를 쓰는 어떤 영역과의 구분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그걸 좀 식별을 해놨고요. 요게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것인지를 또 마이터가 표준으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스틱스라든지 이런 그 랭귀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위에서 뭐 마이크라는 모바일 어떤 표준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협 정보를 어떤 개념으로 식별해내고 매핑해낼 것인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떤 굉장히 많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가 쌓여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공격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2단계에서 막을 것인지 또 이 공격이 정말 진짜 공격인지 아니면 기만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인지 아무리 뒤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정말 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그 통제체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ommand and Control, C2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Command and Control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하게 현재의 어떤 공격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앞에 있는 어떤 흔적들 몇 개만 가지고 이걸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도대체 어떤 정보까지를 수집해야 되는지 이런 레포트와 쿼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 이게 이제 컨트롤과 오더입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종합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는 이제 앤슬리 모델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우리 뭐 미군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군도 쓰고 있는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좌측 밑에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위협들을 찾아내고 또 그게 우리의 자산에 어떤 방식으로 매핑돼서 공격이 이루어질 건지를 실효적으로 찾아내는 이제 위험성 모델은 페어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잘 작동할 수 있어야지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좌측은 위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은 공격자 부분이죠.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자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죠. 공격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자산이 없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자산이 제로다 그러면 위협이 날뛰어도 그냥 방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에 위협과 자산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할 때 좀 상당히 유효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협 쪽을 보고 계신데요. 위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스틱스 기반의 위협 데이터를 이제 끊임없이 축적을 해야 되니까요. 외부 위협 데이터를 스틱스 기반으로 계속 모아갑니다. 이게 이제
스틱스 CTI 변환기를 저희가 개발해서 CTI DB에 넣고 있고요. 또 오픈 IOC 기반의 입력기 가지고서 IOC를 그냥 입력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뭐 스노트라든지 야라 룰 같은 것들을 좀 변환해서 저희가 CTI DB에 계속 넣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APK라든지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악성 코드를 뭐 약간의 피처 셀렉션 방법, 피처 추출을 해가지고요. 또 DB화 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흔적들을 쌓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또 감시 정찰을 또 뭐 IP부터 시작해서 뭐 키사이터도 RBL을 제공하지만 리얼타임 블락킹 리스트죠. 각종 정보들을 결합하면서 위협 DB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 위협으로 식별되려면 이제 위협으로 산출해내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위협 쪽에서 트랙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흔적들이 국가 후원한 단체가 예를 들자면 뭐 공격에 활용하는 흔적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해킹 그룹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이 하는 건지 뭐 중딩 뭐 고딩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커뮤니티가 어떤 방식의 Threat Intelligence랑 매핑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연결해가고 그 데이터 축적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때 ATT-CK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분인데 그러면 무엇을 공격하는지, 공격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피해가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공개된 정보에 예를 들어 뭐 기밀성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뭐 기밀성 공격을 하더라도 노출되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뭐 이 인테그리티, 뭐 이 무결성,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 정보, 뭐 은행의 원장 DB라든지 이런 데 변조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어떤 공격이 무엇을 타겟으로 오는지 이걸 이제 매핑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데미지가 왔을 때 로스 매그니튜드,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미리미리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방어 체계를 접목시켜 나가는 것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리스트에 SB 800-60에 보면 미 연방정부의 인포메이션하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그룹핑하고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묶어서 봤을 때는 트렛의 어떤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트렛 인텔리전스, 어셋에 연결하고 리스크로 산정해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비용 효율적인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그리고 그것이 DB화돼서 언제든지 필요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저해서 보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틀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의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인지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관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했던 많은 관련 사고들 그다음에 기술적 진보들 이제 이런 틀을 모아서 봤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공격들을 하나하나 방어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노운 어택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격들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미 뭐 시그네처도 잘 입력해 놨고 그 다음에 룰셋이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지보수를 잘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밸류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또 기업들 그러니까 1위 기업이다 그러면 무조건 언노운 어택에 대한 투자를 적어도 최소 30%에서 크게는 한 70%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공격하는 공격자는 알려진 공격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임팩트 있는 공격은 당연히 언노운 어택이고 언노운 어택에 대한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취약점과 패치가 나온 시점부터 우리 회사가 패치를 마치는 시간은 이 리드 타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패치가 나온 그 순간부터 해서요. 우리 회사의 PC라든지 시스템이 완전히 패치를 완료하는데 뭐 예를 들면 12시간 내에 하겠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12시간 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더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있었을 때 이게 우리 회사를 타겟팅하는지 안 하는지도 식별이 안 되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발생할 리스크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리고 그러한 자산이 사회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사이버 워페어까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알려진 공격은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위협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언노운 어택 같은 경우는 일단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요. 이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 가능한 이런 우리 분석가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가 또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누가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고 블랙마켓에서 어떤 익스플로이트가 얼마에 팔렸다라는 이런 정보까지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존에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보안 대응 인프라 플러스 사고 대응에 대한 분석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가 같이 결합되어야지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서 DB에 구현이 되고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계속 끊임없이 이런 로그들이 피딩이 되고 통합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 관점들 때로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영역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감사 대응하시느라 우리 보안 엔지니어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슈퍼셋으로 만들어서 좀 자동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동화 이후에 결국 탐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최적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ccuracy를 높이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각종 자동화된 기법의 어떤 최적화를 좀 꿰어야 되고요. 그럼 또 각종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어셋의 자산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결국은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죠. 그런 조직의 거버넌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온전하게 그 목적에 맞게 지켜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전체 사이버 대응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결합을 하려도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DB의 어떤 각 피처들 항목하고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는 DB의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 포맷이 맞아야지 굉장히 원활한 결합이 되고요. 또 같은 IP라고 할지라도 이 IP에 태깅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IP가 식별돼서 블락킹 리스트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태깅이 안 돼 있으면 결합하기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보 공유의 체계, 뭐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비정형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틀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합 가능한 그런 어떤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 공유 플랫폼은 또한 굉장히 큰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상 사이버 공간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그 공격을 식별하면서 즉각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그 수단들이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로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공돼야 되는데 그 로직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우리가 상대방을 때로는 공격도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물론 그거는 뭐 수세적 공격, 방어적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적들의 공격력이 그만큼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 결과가 유효하다라고 하면 계속 그런 방어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전체 데이터를 위협 정보로 착착 쌓아 올려서 나머지 또 다른 취약한 영역에 확대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TI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레시피들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 잘 방어했다라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디벨롭이 돼서 이미 있었던 시나리오 외에도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영역별로 확대돼서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자동화시키고 또 accuracy를 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analytic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밑에 데이터 익스체인지 데이터가 이전돼서 같이 결합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실시간 데이터는
직접 쉐어링도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인텔리전트한 대시보드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큐리티 엔지니어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과 같이 어떤 새로운 환경 또 기반시설에 대한 이 사이버 공격이 정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요. 몇 가지 참조하실 만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경우 교수님의 의미 있는 분석과 조언 감사합니다. 잘 알려진 공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투자 및 대응이 새로운 보안 위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창에 교수님께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행사의 일정에 교수님께서 좀 맞지가 않으셔서 이번 발표 자료는 녹화를 진행해서 지금 송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따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세션이 끝나고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노운 어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분석 정보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파이어아이의 글로벌 넘버원 인텔리전스 솔루션명은 무엇일까요? 대화창에 플레임이 아니더라도 정답을 먼저 적어주신 분들 세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화창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신발을 뽀송뽀송하게 할 수 있는 슈즈 케어가 아직 걸려 있으니까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파이어아이 코리아 김순준 상무께서 급변하는 환경의 사이버 시큐리티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파이어아이의 보안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준 상무님이 설명해 주신 파이어아이 대응 전략을 잘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멘디언트 솔루션 아키텍트 김승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보안 사고를 중심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보안 사고를 분석해보면 특정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격 그룹에 의해서 아주 정교한 공격 기법을 이용한 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보안 사고들을 알아보고 파이어아이의 멘티언트 솔루션을 이용한 위험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이러한 보안 공격들, 이러한 공격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솔라윈즈의 오리온이라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에 대한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데이트 파일에 멀웨어를 심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자연스럽게 악성 코드가 유포되도록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보안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미 대통령실,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 상위 10개 통신사,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 400여 기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해당 해킹과 관련해서 러시아 해외정보기관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지목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라윈즈 해킹이 지금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 중에서 최악의 보안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 어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로 산업망을 마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던 다크사이드라고 불리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셧다운 시킨 후 랜섬으로 440만 불, 약 하나로 49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콜로니얼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랜섬웨어를 지불하고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가 되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제조, 항만, 교통 등 정상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제는 랜섬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산업망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사태로 인해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 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랜섬웨어 우선순위를 테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고,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당시 약 100여 종의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수준을 9.11 테러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위를 높이면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국가 간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두 나라 정상 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공격 패턴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오로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기술이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의 패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공격자들에게 인기 있는 타겟이 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의 공격 그룹들은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단체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공격 그룹들은 이미 우리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허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 그룹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한 익스플로이 코드를 만드는 취약점 연구원과 공격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기존에 사용된 코드를 재사용해서 공격에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생성해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격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유출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하는 인프라 관리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트래픽을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격자는 이런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격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중 하나가 다크사이드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에서 네트워크를 셧다운시켰던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 그리고 그 사용된 공격 툴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계십니다. 각 공격 단계별로 서로 다른 공격 기법과 툴들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로데이 취약점과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침투하고 합법적인 툴들을 이용해서 외부 연결 및 난독화 공격을 통해서 탐지를 우회하고 파일리스 공격을 통한 내부 정찰을 하는 등 여러 공격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하고 최종적으로 랜섬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지시켰습니다. 단편적인 솔루션을 통한 제어가 아닌 전체적인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럼 파이어의 맨디언트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사이버 위협 헌팅을 수행하고 보안 사고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TI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글로벌하게 이미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는 파이어아이에서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 파이어아이의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와 엔드포인트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섯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운영 센터에서 분석한 보안 이벤트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MSSP 측면에서 IOC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I의 위협 헌팅 관점에서는 실제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 절차와 기법, 그리고 공격 툴들을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격 그룹을 추적 분석하고 레포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침해 현장에서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공유해서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했던 최신 공격 방식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공격자의 IOC 정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현재 기업 보안의 보안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FireEye는 특화된 위협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을 통해서 차별화된 위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크립 키드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범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고도화된 공격을 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격 그룹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대표적일 것이고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공격에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최신 공격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관련된 최신 사고 분석 및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있는 러시아 기반의 공격 그룹이 무엇인지 한번 샘플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CNA 보험회사 JBS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정육회사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약 5,500만 불의 랜섬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62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인데요. 보안 사고들이
모두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격 그룹이기 때문에 한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러시아를 기반한 공격 그룹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은 자동차, 화학, 에너지, 그리고 오일, 가스로 체크하고 검색해 보면 솔라윈즈 공격 그룹으로 알려진 UNC 2452와 APT29 공격 그룹이 검색이 되고요. 2016년 이후로 활동이 뜸한 에스피오나지 공격 그룹인 APT28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을 확인해 보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공격 기법은 공격 그룹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격 그룹도 동일한 공격 기법을 공유하거나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을 확인했다면 각 공격에 대한 상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겠죠. 탐지를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 중에 파일이나 정보를 난독화해서 페이로드를 압축하거나 난독화해서 우회한 다음에 페이로드의 명령을 실행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때도 이 난독화 기법을 통해서 스모크햄이라고 하는 백도어를 설치한 것을 보면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독화 공격 기법을 보면 69개의 난독화 공격 방법이 있는 것을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일이나 뭐 CLI 또는 악성 파일 전송 등 여러 형태로 난독화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미션은 이러한 난독화를 이용한 공격이 일어날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에서 정상적으로 탐지 분석해서 차단하거나 또는 심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알람을 생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이러한 난독화 공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 기법에 대한 세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FireEye Mandiant Advantage에서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범 사례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안 관리자들이 이러한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공격들을 적용하고 테스트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킬셋을 갖춘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공격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에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는 지피지기에서 적을 아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현재 우리 조직이나 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Eye Mandiant는 보안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했던 실제 공격 시나리오들을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테스트해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현재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검증 절차를 모듈화하고 스케줄링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확인했던 69개의 데이터 난독화 공격을 인터넷 존에서 서비스 존으로 자동으로 적용하고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디언트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상에서 이메일,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액터들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실제 공격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때는 모든 실제 공격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 값은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그래프와 정량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들은 조직의 보안 아키텍처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보안 상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실제 공격 기법들을 테스트해보고 공격에 대한 조직의 대응 수준 상태, 그리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상에서 어느 단계의 공격에 조직의 대응 수준이 높고 낮은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 중인 보안 솔루션들의 대응 결과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솔루션 관점의 설정 변경이라든가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자산에 대한 영역별 효율성을 수치화해 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이 33%, 그리고 탐지가 26%, 그리고 심의 상관 분석을 통한 얼러팅 되는 부분이 9% 수준이고요. 실제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FireEye 맨디먼트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공격자들의 공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공격을 직접 수행했을 때 나타난 보안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조직에 따라서 보안 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투자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디언트 보안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54%의 보안 수준 효과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값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알려진 공격이라고 해서 모든 공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 보안 운영 효율성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IEM 다음으로 SOAR을 도입하기 전에 꼭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탐지 서비스, 즉 MDR 영역에 속하는 FireEye의 Mandiant Managed Defense 서비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aged Defense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 맨디언트 전문 분석가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실제 악성 코드 감염 후 랜섬웨어가 디플로이 되기까지가 72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이제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매니지드 디펜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약 24시간 안에 랜섬웨어가 디플로이 되는 것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최근 공격 그룹의 공격 기법들을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조직의 중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 부서 내에 전문적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조직을 구성하시거나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맨디언트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알려진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공격 절차와 기법들을 잘 이해하고 조직의 보안 운영 환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실제 조직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MSSP와 맨디언트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협업 환경을 구성하고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환경에 사이버 시큐리티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파이어아이 멘디언트의 대응 전략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 설문이나 대화창을 통해 요청하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 보유하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있는지, 공격 사례라든지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보안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파이어아이 멘디언트 보안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대화창에 풀네임이 아니더라도 힌트 드리자면 약자 세 자만 적으셔더라도 먼저 적으신 세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파이어아이 기술 총괄을 하고 계신 오진석 상무께서 2021년 M트렌드를 기반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 기술 총괄 상무 오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M트렌드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M트렌드 리포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M트렌드 리포트는 저희가 12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년 발간하는 리포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발간을 하느냐 하면, 12년 동안 매년 이저 지난 한해 동안 멘디언트 팀이 침해사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새로운 정보나 어떤 트렌드 정보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예측했던 위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보고서는 2021 보고서라고 해서 해당 기간은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숫자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정리해봤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는 한 80페이지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한 15분, 20분 남짓의 시간으로 다 커버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최대한 흥미롭게 말씀을 드리고 꼭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리포트를 한번 쭉 정독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먼저 누가 어떻게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 여러 가지 그 지표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M트렌드 리포트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 지표는 dwell time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dwell time이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공격자가 공격을 진행할 때 APT 공격을 진행을 하면 이니셜 어택 그다음에 이니셜 컴프라마이즈를 스테이지를 지나서 내부 진투 권한 확보하고 내부 확산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갖던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그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보안팀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듀얼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 타임은 사실 2011년도에 듀얼 타임이라는 것을 처음만 얘기했을 때에 글로벌 듀얼 타임 평균 시간은 416시간이었어요. 416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1년이 넘는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공격자의 활동을 탐지하지 못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 10년 전엔. 근데 10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한해 동안의 듀얼 타임은 24일로 한달 이하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16일, 243일, 뭐 149일, 100일, 78일, 56일에다가 24일.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주어졌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대응,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성숙해졌다. 글로벌하게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랜섬웨어가 많이 범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격자들이 행동이 더 빨리 발각이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24일의 어떤 평균값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외부에 의해서 절반 한 40% 정도 절반 이하죠. 외부의 어떤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파이어 저희 같은 벤더를 통해서 당신 조직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60%에 달하는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SOC팀이라든지 보안 어떤 헌팅을 통해서 이런 위협을 탐지했다는 것. 앞선 24일의 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 데이터 역시 2011년도에는 94%, 거의 모든 그 발견이 416일이나 걸렸지만 그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외부의 어떤 예를 들면 FBI나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당신의 조직이 감염됐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게 좀 굉장히 상반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제 내용으로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했느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산업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보면 2016년부터 쭉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모든 산업군의 그 매년 들고 나는 어떤 변화 추이는 있습니다만 2022년도의 마지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와 전문 서비스 산업군이 제일 가장 높은 공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어떤 그 판매업과 숙박업 관련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많이 머무는 서비스를 하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공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통적인 위협 1등 산업군이죠. 금융산업군이 링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군이 그 뒤를 이뤘습니다. 산업군이 뭐 올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떨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다인다기보다는 그 해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돌아봤을 때 있었던 일 대비 그 산업군이 정말 위험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이유였었는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좋은 어떤 그 가시성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와 관련됐을 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의료 백신에 관련된 정보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T 32라든지 APT 41과 같은 베트남과 중국의 활동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일어났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백신의 새로운 백신 아니면 백신의 연구 개발 내용들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도드라지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산업군마다 이루어질 때 특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익스플로이트 활동을 통해서 초기 침투를 하게 되는 그런 감염 벡터를 갖게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뭐 예전부터 APT 하면 말하는 워터링 홀 기법과 스피어 피싱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피싱 기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통해서 뭔가 좀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피싱 공격의 개인 타겟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면적인 타겟이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은 그런 공격의 목적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금전적 이득이 한 36% 되고 데이터 도용이 한 32%입니다. 데이터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탈취를 해서 그 데이터를 뭐 재판매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도모함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데이터가 비슷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랜섬웨어가 굉장히 크게 변모하고 있고, 이 랜섬웨어들은 예전처럼 단방향으로 바로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데이터를 탈취해서 이거를 또 하나의 어떤 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더 협박을 더 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그래프 차트에서 많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 데이터이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침해를 당한 조직을 조사했을 때 공격 그룹이 하나 이상인, 예를 들면 APT41, APT32 이런 두 조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15%로 흔치는 않았지만 올해는 30%로 작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뭔가 좋은 먹잇감이 되는 기업 조직들은 다른 공격 그룹들이 동시에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의료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정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큰 공격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 그럼 그런 일들을 벌인 그 공격, 주로 했던 공격이 누구였을까? 공격 그룹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파이어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래킹하고 있는 공격 그룹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0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뭐 2400개, 뭐 2700개나 데이터도 많이 썼는데, 이 공격 그룹들은 뭐 없어지기도 하고요, 합쳐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한 추정하기는 1900개 정도의 그룹 중에서 한 652개 정도 그룹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2020년대는 236개의 UNC, 그 unnamed 카테고리 되는 캠페인들이 236개, 그 다음에 4개의 그 금전적인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핀 그룹, 그 다음에 6개의 APT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국가 배후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졌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데이터의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산업에, 의료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 탈출을 위한 목적의 활동들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쓰는 어떤 악성코드 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던 머리어 패밀리는 비콘입니다. 비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발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툴에서 이제 테스트 툴의 어떤 내용인데요. 설명해 보시는 것 같으면 APT 19, APT 32, APT 40, 41, 핀 6, 7, 9, 11, 한 300개에 이르는 어떤 UNC 그룹을 포함한 많은 그룹들이 비콘을 사용합니다. 비콘은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요. 굉장히 변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게 상용 툴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많은 그 어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를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그런 어떤을 또 이제 어떤 채용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엠파이어 그 파워쉘에 관련된 어떤 그또 범용제 오픈소스 툴의 공격도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이즈, 네트워커, 랜섬웨어 공격 도구도 그 다음에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알려진, 많이 사용되는 툴을 통해서 내부에 침투를 하고, 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배포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는 뭐 아무래도 작년 한 해, 그다음 올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작년에 20, 그 재작년에 19년도에 14%의 비율로 조사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침해 조사를 갔을 때 전체 침해 조사했던 것 중에 한 14%가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 또는 랜섬웨어가 포함된 공격이었다. 그러면 작년 같은 2020년에는 25%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침해 사고를 간네건 중에 한 건은 랜섬웨어 공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는 그 듀얼 타임도 굉장히 전체 조사는 24일로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가 포함된 공격에 대한 조사 공격에서의 그 듀얼 타임은 5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랜섬웨어에 대한 그 피해 조직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쭉쭉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전에는 랜섬웨어를 당했어도 당했던 조직들이 감출 수 있었어요. 뭐나안 당했습니다라고 뭐 우기면 누가 알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쉐이밍 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외부에 퍼블리싱을 해버립니다. 어느 기업을 내가 탈취했고 랜섬웨어 감염시켰어.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정보를 다 퍼블리싱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빈도와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트렌드 리포트를 보시면 랜섬웨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랜섬웨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건 중에 1건, 치매 사고를 봤을 때 4건 중에 1건이 랜섬웨어였기 때문에 뭔가 특징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랜섬웨어를 당했던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랜섬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처럼 단순하게 한 PC를 감염시키고 여러 PC를 감염시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침투를 해서 내부의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하고 중요한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다 탈출을 한 다음에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방식을 바꿨고 또 이 모든 형식 또한 단편적인 어떤 한 조직이 아니라 RASS라고 하죠. RAS라고 하는 랜섬웨어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빠른 확산 도구와 내부 침투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특징적으로 보면 액티브 디렉터리를 사용을 하는 고객 중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사용자 네임, 서비스 프린시플 네임 SPN으로 구성된 높은 권한의 컴퓨터 권한, 컴퓨터 계정이 아닌 사용자 유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계정들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엔드포인트 툴을 사용하는데 그 툴에 어떤 관리자 권한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랜섬웨어를 나중에 일단 배포하기 위한 그다음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들도 다 확보할 수 있게끔 뭔가 비정상적인 파일을 악성 코드를 그냥 날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확산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아니면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는 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 본 리포트를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었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황 조사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됩니다. 현황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격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백도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툴과 어떤 취약점들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ingress, egress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참전 활동을 했는지, 탐지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보안 엔클레이브라고 해서 좀 저도 생소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레이어처럼 어떤 권한의 그 내용들을 다 그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복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복구를 도울 수 있게 일순위적으로 복구를 해도 괜찮은 영역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영역과 이런 순위를 나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 및 정상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바로 셧다운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랜섬웨어를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있어서 뭔가 이제 복구를 하려고 봤더니 액티브 디렉터리가 대응을 조사를 해봤더니 액티브 디렉터리 감염이 되었더라. 그럼 굉장히 무서운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쉽게 액티브 디렉터리를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원하는 조사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복구를 할 때도 어떻게 이네이블 시켜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복구의 저해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백업과 관련된 뭐 아니면 리스토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있고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완전 맨땅에서부터 저 100% 되는 수준까지 70% 되는 수준까지의 복구 트레이닝이라든지 실제적인 활동들을 해본 적이 없죠. 다 문서화돼 있고 단위 테스트 트레이닝을 해봤지만 이런 실제적인 과정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들 변동들이 굉장히 좀 듬성듬성돼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실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 테스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엠트렌드 리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숫자들 외에도 글로벌 데이터는 어떤지, API 데이터는 어떤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또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치매 사고 조사와 맨디언트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서
재미있는 케이스를 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퇴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퇴사 예정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마도 뭔가 좀 어떤 그 위험도가 높은 아마 퇴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에 대해서 활동의 내역들을 트래킹하고 실제적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21 M10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2000 실제 21년에 올해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더 주고 있는지, 줄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본 리포트를 저희가 풀 모든 페이지를 다 한글화 시켰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한번 다 쉽게 눈으로 보시면서 더 확인해 볼 필요, 또 뭔가 좀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다음 많은 세션들도 유익한 세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석 사모님께서 그 파이어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랜섬웨어에 대한 해킹 사고도 많았고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오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M트렌드에 대한 그 한글 번역본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개개별로 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를 드리고 대미를 장식할 강령어 수석의 세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발표 내용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오진석 사모님께서 분석해 주신 M 트렌드의 M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선 두 퀴즈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단어인데요.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대화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어의 코리아 강양호 수석이 비즈니스 챌린지 극복을 위한 파이어의 보안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의 강량호입니다. 앞서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이버 대응 체계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세션들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있고 파이어아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와 사례를 들어서 국내외 악성 코드로 인한 위협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협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위협 스코어는 지난 분기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분기의 데이터입니다. 지역 개념인 아시아 퍼시픽과 리전 개념인 한국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인데요. 한국의 사이버 위협 스코어는 아시아 퍼시픽 사이버 위협 스코어보다 0.3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빈도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규모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한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아시아와 다르게 핵티비즘과 정보 수집을 위한 공격보다는 특정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격자들에 대한 표적 공격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국은 이 부분이 지나치게 중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위협들은 결국 공격그룹의 활동과 연관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클럽 랜섬웨어를 이용하고 배포해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재정적인 이득의 목적을 둔 핀11이 지난 1분기에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큐봇이나 뭐 스모크로더, 비콘, 그리고 시스템 미시 등 다양한 멀레어를 배포하고 침투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수행을 하는 UNC 2500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러한 국가를 배후에 둔 다양한 공격 그룹 또한 국내를 대상으로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에 유포된 악성 코드는 임포스틸러가 약 8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내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크업 랜섬웨어가 유포되었습니다.
이 마크업 랜섬웨어는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완벽하게 한글화된 그런 스피어 피싱 공격으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 그러니까 랜섬 애저 서비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랜섬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그리고 2021년 5월에 총 두 차례의, 그러니까 FireEye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어딘지는 당연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마크업 랜섬웨어 감염 시도가 이제 탐지되었고 이제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한글화된 그런 스피어 피싱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입사 지원서 및 저작권 침해 안내 위장 이메일이 이제 들어와서 랜섬웨어 유포가 이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악성 코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생성되고 또 어떤 기능이 확장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FireEye에서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514개의 새로운 머레어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중에 백도어 관련된 머레어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되었고, 그 뒤로는 다운로더, 드러퍼, 그리고 랜섬웨어 등 다양한 악성 코드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코드들 대부분은 윈도우 환경에서 동작이 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인데, 공격자들이 공격을 수행을 할 때 악성 코드 자체뿐만 아니라 윈도우즈의 정상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혼합해서 테크닉과 택틱스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윈도우즈에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들이 맥이나 리눅스보다는 윈도우를 선호를 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제적인 이제 통계와 사례적인 위협들에 대해서 FireEye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엔 앞에 이제 뭐 김승준 상무님께서 말씀을 예를 들어주신 사건인데, 5월 7일에 미국 최대 연료 운영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휘발유와 기타 연료 같은 생필품에 사용되는 그런 연료를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운반을 하는 그런 약 5,000km였던가요? 그런 엄청나게 긴 파이프라인인데요. 미국 연료 운반의 절반 이상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연료 공급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CIA 모두 이제 자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법도 이제 딱히 보이지 않아서 다크사이드와 이제 협상을 해서 비트코인을 지불을 하고 해독하는 코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복구가 이제 뭐 지연이 되고 있다.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이제 되찾아온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어떤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공격들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중단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실제적인 저희 고객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사용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는 다음과 같은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닉월 취약점을 이용해서 초기 정찰을 수행을 하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을 유지를 하고, 위미카츠를 통해서 자격 증명을 획득을 하고,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팀뷰어를 통해서 이제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하고, 알클론을 통해서 정보를 요청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SEXC를 통해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배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FireEye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이미 저희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솔루션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FireEye는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라 전방위적 보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를 지원을 하는 인텔리전스에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크사이드와 같은 전체 랜섬웨어의 전체 어택 라이프 사이클들이 대응이 되도록 어떤 오퍼링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기능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많이 쓰고 계시는 NX예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부분인데 NX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 비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뭐 이스트 웨스트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한다라고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내부 통신에 대해서 탐지를 간략히 얘기하면 내부 통신에 대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이제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4세대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요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고 5세대 NX 하드웨어에서만 이제 제공되는 탐지 기능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내부 확산 단계에서 악성 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룰을 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부 통신에 대해서 이제 탐지를 해서 시그니처 리스 방식의 상관관계 분석을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레이터럴 무브먼트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엔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존 4세대 NX에서는 초기 침투에서 이루어지는 익스플로이트 또는 드랍퍼 아니면은 외부로 나가는 콜백 통신이니까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이제 사우스, 노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탐지를 했었는데 5세대에서 스마트 비전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한 상승 및 내부 확산에 대한 시도가 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 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권한 상승 및 내부 확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드리는 이런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비전 엔진은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탐지를 해서 우리의 보안 상태에 대한 수준을 한층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어택 라이프 사이클 중에 내부 전파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리디알이 없다고 하더라도 NX 장비를 통해서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5세대 장비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어서 4세대 장비는 아쉽게도 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잠깐 EDR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FireEye HX,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도 전방위적인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FireEye 엔드포인트 솔루션, 그러니까 HX는 네 가지의 탐지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단을 담당하는 워리어 프로텍션, 그리고 머신러닝 엔진인 워리어 가드, 그리고 행위 분석 엔진인 익스플로잇 가드의 세 가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탐지 자체를 IOC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IOC, 리얼타임 IOC 엔진과 그리고 수집과 어떤 분석을 담당하는 트리아지 및 에퀴지션 기능으로 EDR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X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조금 기능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요청 사항을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FireEye는 이렇게 전달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 강화 요구 사항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뭐냐면 HX에 추가로 애드온 될 수 있는 HX 모듈입니다. 근데 보통 기능이 새로이 추가가 되면은 에이전트를 재설치를 해야 되거나 뭐 재부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구조로 기능이 애드온된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모듈 형태로 그냥 애드온만 하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재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스타트 버튼만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만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한 기능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제공을 할 예정인데 기능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계속 이제 발전하고 개선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이제 뭐 저희 지사나 파트너를 통해서 무료로 설치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언제 나중에 제가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에 대해서 HX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침투 부분에서는 머레어 프로텍션 기능을 이용해서 머레어를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고 거점 확보 부분에서는 이제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인디케이터 IOC 엔진을 통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침투했다 하더라도 내부 활동을 위한 권한 상승 그리고 자격 증명 탈취가 이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소개를 드린 모듈을 통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가드라는 모듈을 통해서 탐지 및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이나 여기에서 이제 자격 증명 탈취가 아닌 권한 상승 우회를 통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또 모듈 기능인 UAC 프로텍트 모듈을 통해서 탐지 및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레이터럴 무브먼트가 시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로그온 트래커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차단할 수가 있고 이 로그온 트래커 역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니까 HX 제품에서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전방위적인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모듈은 프로세스 가드 그리고 UAC 프로텍트 로그온 트래커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가드 모듈입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 내에서 자격증명 데이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도용을 해서 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모듈인데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엘사스의 이제 자격증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사스를 덤프를 뜨게 되면은 자격증명 정보가 덤프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차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프로세스 가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엘사스에 올라가는 자격증명 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차단이 되고 실제로 미미카츠를 통해서 엘사스 덤프를 하면은 자격증명이 덤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드를 올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덤프가 떠지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파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악성 파일이 떨어져서 자격증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자격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UAC 프로텍트 모듈인데요. 권한 우회를 방지하고자 제공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유저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는 기능이에요. 윈도우즈에서 어떤 파일을 만약에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사용자의 확인을 하는 그런 팝업 창이 뜹니다. 네, 그게 UAC, 그러니까 유저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이 과정을 바이패스하게 되면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모르게 프로그램이 뭐 실행이 되거나 설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공격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자는 악성 코드겠죠. UAC 바이패스는 권한 부여 제어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격이고요. 그리고 DLL 리플렉션이 포함된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해서 굉장히 이제 매우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뭐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회가 많이 가능한 방법인데, 이 기능 자체를 우회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방지를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퍼가 어떤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모르게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거나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방지를 하는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C 자체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윈도우에서 이제 지원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로그온 트래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그온, 그러니까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위해서 로그온하는 기능, 로그온하는 행위를 트래킹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만약 이 모듈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상의 로그온 행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려면 우리가 뭔가의 ID 패스워드를 알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성공과 실패 행위가 주르르르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로 어떤 악성 행위가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HX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실행하는 네트워크 접근에 대해서 어떤 행위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 그리고 정리를 해서 가시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어떤 네트워크 행위에 대해서 트래킹하는 그런 모듈이다. 레이터럴 무브먼트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듈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내의 보안 위협 동향과 그리고 FireEye 솔루션,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NXHX와 같은 FireEye 솔루션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기술 환경과 사이버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그리고 김승준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FireEye,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존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FireEye 솔루션으로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경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세션은 끝이 났습니다.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퀴즈의 정답자를 발표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퀴즈를 냈고 각 3분씩 총 9명께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짜리를 등록해 주신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퀴즈 정답자 3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총 9분을 선정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자는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형님, 조민영님, 박세민님. 두 번째 퀴즈 정답자는요, 전두현님, 이동훈님, 이호승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정답자는 김리한님, 백승성님, 박동순님입니다. 혹시 뭐 바쁘신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시더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선정되셨기 때문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상품권은 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슈즈케어를 타가실 한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들이 사실 다 좋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CDL의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이렇게 채팅창에 열의를 보여주셨던 엄진국님께 슈즈케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진국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발표화면이 종료되면 화면에 QR코드랑 설문 링크가 아마 공유가 될 겁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노트북 거치대를 빠짐없이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FireEye는 계속되는 보안 위협 속에 여러분 옆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